뿌끼러그 땅 타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쉬운 거 뭐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페어리 타입으로 갈까 뭘로 갈까 이제 하다가 땅이 일단 기본적으로 속성이 좋고 그란돈을 쓸 수가 있으니까 첫 속성 챌린지는 그란돈으로 좀 이쁘게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이쁘게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좀 흐름 타면 다른 속성까지도 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야겠다. 노말 챌린지 시작부터 박았다가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자, 노말도 굉장히 괜찮은 포켓몬들이 많지만 사실 노말 쓰레기 천지예요. 자, 물론 좋은 포켓몬들이 많아요. 노말에도. 근데 그 6마리를 다 채우려면은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 자, 한카리아스 쓰셈 땅첼 쉽게 가능. 자꾸 개인 의견을 말하지? 언제부터 개인 의견을 말하게 돼 있나? 땅. 자, 아 얘 사기인데 땅인데 하늘 얘 사기인데 약점을 역으로 씹을 수가 있어서 개사기임. 근데 그란돈도 사기임. 이걸로 갈 거야 그냥. 이거를 안 하면 결국도 못 깨. 뭐 딸깍이에요. 파티 추가. 자, 시작할게요. 처음에 나타나면 날씨를 화창하게 만들기 때문에 뿌년. 이거 못 깨면 접자. 이거 못 깨면 접어야지 솔직히. 자, 해너츠. 자, 태워버리고 수추로 만들어버리고요. 자, 수추로 또 만들고. 어? 요테리도 수추로 만들고. 자, 수추로 만듭니다. 다 관광렌즈! 행운이 D인데 관광렌즈 그란돈한테 딱 필요하죠. 아, 수추로 만들고요. 꼬레 수추로 만들고요. 자, 그리고 이런거 써니도 챙겨요. 자, 라이벌을 만나기 때문에 또 써니가 또 뚫어졌죠. 자, 수추로 만들고요. 그냥 그란돈이 좋은 거잖아? 듣기 싫고요. 자, 개체값 탐지기. 이거는 알 파우처 하겠습니다. 왜냐?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이거 슈퍼볼을 굳이 챙길 필요 없으니까. 알 파우처. 왜 이렇게 자꾸 딸깍돈이라고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빠지셨을까? 자, 돼지의 힘 배우는 거 포기. 쉬워. 그냥 그란돈. 그리고 웃돌이는 입고 다니세요. 치명적인 척 그만하시고. 아쿠아단 물이네 또? 아 짜증나네 진짜 생짜증나네 진짜 왜 자꾸 물이 나와. 아 근데 그란돈이 반절 줄이니까 좋아. 로파파 비 오네요. 진짜 생짜증난다 진짜. 나의 모험은 여기까지일지도. 왜 갑자기 비가 올까? 왜? 아, 생짜증나네 진짜. 잘 봤죠? 어떤 느낌인지? 쉬워요. 그란돈 들고 저기서 죽는 게 사람이냐? 웃기겠지. 마음껏 웃으세요.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제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로. 쟤 뭐야 사춘기예요? 쟤 왜 저래?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뿌년해야지. 봐봐. 나 그거 되면 진짜 좋은데. 나 원시즌 한번 하고 싶다. 파크로 이 쉐키가 뺏어먹어? 내 열매를? 확장 받고요. 갱신. 좋아요. 링 하나 이제 또 받으면 돼요. 하나 모았어. 어떡할 거야? 너의 데미지는 반절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반절로 줄었다가 또 두 배가 되니까 한 배네? 두두둥. 뭐야? 별거 아니잖아. 한 배면 너 나 못 이겨. 잉어킹? 와, 야 너 와봐. 우통 내가 입고 다니라고 했어. 안 입고 다니라고 했어. 입고 다녀. 어디 어른한테 배꼽을 보여주고 다녀. 아 플라즈마. 플라즈마 좋죠. 해 충전 됐으니까 한번 태워볼게요. 찌진. 야 이거 찌진을 바꾸자. 찌진을 바꿔. 딴 애 칼 이거 아닌 것 같아. 찌진이 맞아. 그냥 깔끔하게 가자. 내가 먼저죠? 39렙 아니었으면 사망했다 나. 사탕 먹어가지고 살았다. 어? 트리토돈 됐다 됐다. 해적까지 내려와줬어 트리토돈이. 물방울도 줘야지. 잘해줘야지. 한 턴만 딴 거 하면 안 되냐? 진짜 짜증나네 진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아 진짜 생짜증나네 진짜. 체력은 또 더럽게 많어. 짜증나게. 악지? 나쁜 땅이잖아. 악지에서 나오지 않나? 악지로 가자. 선지의 장국 말고 악지의 장국 어때요? 드립에서 신내 나는데? 신냄새 나면 연락해.
어? 코리갑! 코리갑 좋아 보이는데? 갑이잖아. 이름부터 갑이잖아. 코리갑. 아 근데 또 이거 때리면 뒤질 것 같은데? 옹골참 있어요? 어? 그러면 옹골참 확인! 면접! 옹골참 면접. 있다! 있다. 옹골참 면접 보고요. 근데 트리토돈 좋거든? 차라리 닥트리오가 필요 없어 보여. 닥트리오 진짜 개쓰레긴데. 꺼지시고. 어? 거대 코뿌리! 누구 치워야 돼? 맘마들을 치워야 되나? 몬스터볼 재고 처리. 오케이. 코리갑을 빼? 옹골참인데? 옹골 코리갑인데? 근데 다 느려가지고 폭타도 느리고 코리갑도 느리고 맘마드도 느리고 뭘 느리고 빠른 하나는 있어야 될 거거든? 막타 한번 팍팍팍 쳐줄래? 나중에 제가 하도 바꿔가지고 체력 너덜너덜한 애만 나중에 남을 때 팍팍팍 쳐줄래가 필요하긴 함. 맘마드가 나을지도? 근데 얘는 그게 안 좋아. 성격이 안 좋아. 공격이 떨어지는 맘마드야. 보스 상대로 무조건 한 대를 때려줄 수 있으면 맘마드 무한다이노 혼자 잡아. 어떻게 잡아요? 못 잡잖아. 아 독을 흡수하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얘 땅 타입이 무한 다이노랑 상성이 좋네? 독이 안 묻고 맘마드가 그 정도인? 아니 그 정도 아닌데 호드가 떠는 거야. 맘마드 억바하지 마세요. 아 근데 참 나도 모르게 잡을 뻔. 바로 서류 통과돼가지고 바로 면접 볼 뻔. 나도 모르게. 아이템도 없는데. 아싸 연결의 끈. 코뿌리 아니야? 거대 코뿌리. 아싸. 근데 거대 코뿌리 안 이뻐. 그냥 코뿌리가 더 이뻐. 저 사실 좀 이상해. 그죠? 솔까말 징그러. 안 바꾸겠죠? 불펀 왜 이렇게 느려 쟤? 얘 이거 하면 솔라빔 할 수 있는데 원시그란돈 되면 솔라빔 그냥 쓸 수 있는데 근데 풀 쓸 일이 있을까? 암흑가오에 대열을 격투에 용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물 잡을 때 좋음 솔라빔 아니야 엑스라이즈 스페셜 올라갔네? 이 자식아 침덩이로 깔아 뭉개고요. 아 마기라스 마기라스 반갑죠. 평소대로라면 싫은데 느려 터졌거든요. 가져와 가져와. 아 살살 때렸어야 됐나? 아 살살 때릴걸. 원시 그란돈 되고 싶으면 연락해. 아까 섞어가지고 메가링이 나온게 신의 한 수였죠. 자 주온 글씨 써주고요. 너 이제부터 죄인이요. 이렇게 하면 물 기술을 안 맞아. 얘가 물이 안 아파. 사기가 돼버려. 아치기. 찌진 스톤 샤워 저주. 아 분화 지불하고? 근데 분화 내가 쓸 수 있을까? 스피드가 분화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분화 못 쓸 거면 펀치하는 게 난데. 그리고 특공이에요 분화는. 아 참 여러분들 그란돈을 볼게요. 90밖에 안 되네 스피드. 불꽃 펀치가 나. 먼저 못 때리면 이거 데미지 확 줄어요. 따네카를 다시 잡는 거 어떨까요? 근데 따네카는 별로야. 비행 저거 60밖에 안 돼가지고 솔라빔이 날지도. 그럴 거면 뿌나지. 아니 뿌나가 이 사람들아 먼저 맞으면 약하다고. 뿌나가 레쿠자가 먼저 때린다고. 먼저 안 맞으면 됨. 교체 타이밍에 쓰라고. 뿌나를 쓰라고? 아 진짜 뿌나는 아닌데. 오케이 해볼게요. 진짜 아니기만 해봐. 너 죽고 나 죽고야. 샴샴드레. 샴샴드레 얘 뿌유인가? 세계의 뭐 특성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아 부유 있네. 개X 큰일 날 뻔. 감소돼도 분화가 나. 왜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니까. 부자 유친? 아 계약하잖아. 체력 딜의 데미지라 그래. 그니까 별로라고 내가 말했잖아. 별로라니까. 원쉐임 약해 빠진 거 왜 계속 쓰니? 잡으려고. 지가 지 때리겠다. 이거 좀 위험하다. 아 눈숨기야. 아 쉔 짜증나네. 근데 어차피 다 구리네. 아 뚜지. 아 뚜지 나오지. 아 근데 순특이라 기대하면 안 돼. 아 왜 또 특공이 올라가. 아 진짜 쉔 짜증나네. 아, 근데 트리토돈 쓸 거면은 얘 쓰는 게 나은 것 같아. 폭타 쳐네. 근데 나한테 물기술을 쓰려고 할 때 트리토돈이 쏙 흡수해 줄 수가 있죠. 그란돈도 쏙 흡수해 준다고? 그란돈은 쏙 흡수 못하죠. 불이랑 땅이라서 4배 데미지죠. 근데 그게 2배 데미지로 줄었을 뿐. 아, 맘마드가 얘가 개지랄인데. 그리고 얘 공격 떨어지고 좀 이상해. 놔줘. 맘마드 꺼져. 어 나 왔다. 눈 숨기 빵 시피드. 아 또 왜 시피드야. 아 시피드가 더 중요한데. 바꿔? 특방이 오르니까 그래도. 그리고 얘는 지진도 없어. 뭐야
뭘 처먹었어? 아, 초코빵? 초코빵은 먹어도. 아싸! 요정의 깃털! 바로 손버릇 안 좋아버리고. 열풍. 어? 열풍 가자, 열풍. 분화 말고 이거 쓰면 되잖아. 분연보다 좋자, 분연보다. 분화가 더 좋죠. 삐삐부터? 아, 뭐, 삐삐야, 삐삐는. 열풍이나, 봐봐. 95잖아. 아, 시끄러, 이걸로 할까. 열풍이 맞아! 어, 뚜지다, 뚜지! 뚜지! 야, 너무 떨어졌어. 이제 뒤지는 거 아니야? 뒤질 것 같은데. 일단 버텨서 빼내. 빼내, 빼내. 스킬 빼, 스킬 빼. 말로마! 존나 때리고 그냥 가네,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존나 때리고 그냥 나 죽으면 그만이야. 저승 가면 그만이야. 왕큼부리? 이런 새끼 때문에 얘를 뺄 수가 없어요, 원시의 힘을. 아, 아프겠다. 그냥 뿌나로 패면 한 방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막 싸우다 너덜너덜해질 때를 말하는 거야. 싸우다가 너덜너덜해지자.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만 싸워? 원시를 빼는. 그러니까 원시를 열풍보다는 세잖아, 자속을 받으면. 원시 두 배보다 한 배 열풍이 세다, 병거나. 하, 이 친구들 진짜 답답하네. 답답하다, 답답해, 어? 열풍. 95에 90. 그죠? 원시의 힘 60에 90인가? 그죠? 근데 열풍은 보정이 들어갑니다. 그란돈 있으면 플러스 50, 그리고 자속받아서 50. 맞죠? 이게 하변산이니까 2배예요? 그럼 열풍은 뭐야? 190이죠? 아, 고변산이에요? 원시의 힘은 몇이야? 2배 하면 120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 열풍을 언제 쓸 것 같아요? 비행한테 쓰죠? 그럼 비행이 누구야? 레쿠자죠? 레쿠자 날씨 바꿔 안 바꿔? 원시 자속 아니에요? 아니까 비행한테만 쓸 거 아니야. 원시의 힘을 뭐 딴 애한테 써? 그러면 요거만 적용될 텐데. 95 곱하기 1.5는 어? 더 세네? 아,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이 친구들? 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바위가 또 쓸 때가 있어요! 아, 진짜 답답하다, 진짜 답답해! 자, 봐봐요. 바위에 대해 알아보자. 공격 시 벌레 불꽃으로 대응되죠? 그쵸? 불꽃 때릴 때 어떻게 할 거야? 불꽃 때릴 때 불꽃이면 감소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지진으로 때린다고요? 불꽃 비행일 때 어떻게 할 건데? 불꽃 비행 포켓몬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지진 못 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원시의 힘 써야 돼. 비행 만났어. 그 이거는 뭐 열풍으로 쓴다고 하고, 얼음 만났어. 열풍으로 쓴다고 하고, 비행 불꽃 견제 못해. 그러면 그냥 두드려 맞아야 돼. 비행 불꽃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리자몽 나오면 개같이 맞고 그냥 집에 가야죠.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봐봐, 얼마나 좋아. 그거 훔쳤지, 아타비 열매까지. 성구리? 연락해. 아니, 화해하자고, 화해하자고. 종지부, 종지부. 화합의 상징. 시청자 스트리머? 화합의 상징. 이제 우리는 앞으로 더 미래를 보게 됩니다. 자, 화합. 솔라빔은 안 하나요? 시끄러워. 어, 솔라빔. 솔라빔까지? 아, 안 돼, 안 돼. 그, 이게, 달라. 쓰임이 달라, 쓰임이. 두 개 다 있어야 돼. 아니, 진짜로. 어차피 비행이 힘든 건데, 비행을 솔라빔이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은 어차피 만나봤자, 뭐, 아무것도 못해. 자, 이대로 갑니다. 아, 그 속성광이 있어요.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거 봤으면 10층 컷임. 진짜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그걸 봤는데, 어떻게 10층 컷을 합니까?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오케이, 연락해. 야, 지진 다 써. 우리 공통 과목이야, 지진은. 아, 공통 과목이라고. 근데 쟤네 왜 이렇게 못 맞춰? 내가 느린데 왜 쟤네 다 왜 이렇게 못 맞추냐? 오! 폭타나이트. 아싸! 아, 뭐 의미가 없어요. 폭탄하이트 의미 있지. 기주제 계속 나? 아, 왜 화를 내요? 딘데 나오면 안 돼요? 아, 왜 싫어하냐고. 자, 이제 비행으로 바꿉니다. 얘 딱 봐도 비행으로 바꿔요. 뿐화. 아, 나 이거 뒤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바꿀 거야, 그치? 돌이니까. 야금야금 갈고 그냥 가도 되겠는데? 확실하게 하는 게 낫겠지? 오, 내가 먼저. 아, 와씨, 부시 썼다. 이런
맘먹거리로 할 거야. 아. 됐다. 아 근데 이렇게 할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가볍게 이겼어야 되는데. 아니 그지같이 싸웠어. 아니 아까 열풍이 90%라서 왠지 안 터질 것 같은 거야. 나 지진을 쓸 수가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쟤 쉬죠? 폭탄하이트에 폭탄하이트를 가로챘어 내가 모르고. 미안해. 그럼 자꾸 한 명씩 죽잖아. 아싸 트리토든 때렸다. 아싸. 어 맘먹구리 맘먹구리로 얼음 뭉치 써놓고 하면은? 근데 이게 맞아? 이거 맞아요 이거? 아, 나 쉰다. 아니, 왜 안 끝나? 아니, 암석 퍼면 죽어나잖아! 아, 이거는. 이건 진짜. 네, 진짜 설명할게요. 이거는 원시의 힘 스노우볼이에요. 진짜로. 원시의 힘 스노우볼이야. 원시의 힘으로 아군 안 죽이면서 싸우면 그냥 이기는 건데? 지진으로 내가 이거 우리 편 다 조지면서 가야 하니까 어 조지면서 가도 됨 이래서 발포 허가가 나와서.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은 듀오네. 근데 이거 깬 걸로 치죠? 깬 걸로 칠게요. 내가 무한 다이노를 자꾸 우습게 본다 그죠? 내가 처음에 할 때 너무 쉽게 깨가지고 너무 우습게 봐. 땅 깼으니까 물 할게요 물. 웃긴 게 침착맨 195층까지는 모두 고려하는데 200층만 가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함. 아 나 이제 알았어요. 근데 막하는 이유는 삼국지 할 때 땅 15개에서 20개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하잖아 깬 거니까 그죠? 깬 거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하는 거야. 솔직히 깼다고 봐야 돼요. 일부러 진짜 억지로 막 지진해가지고 막 아군 죽이고 다니니까 이렇게 된 거지. 자 물타입 도전하겠습니다. 이제 물타입 물타입 되게 많은데 그냥 어려운 거 할게요. 땅 챌린지 자꾸 실패했다는 분탕 있는데 업적 한번 보여주죠. 야 이 분탕 새끼야 뭘 자꾸 업적을 보여주려는 거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더럽게 약하네.